만족하시나요? 아 너무 좋습니다. 제가 원하던 결과하고요. 밑밥을 열심히 깐 결과 네. 이렇게 제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다. 내비미 너무 좋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디트 에디터 A씨입니다. 오늘은 광고 없이 내돈 내산으로 구매한 LG 시네빔 큐브의 심도 깊은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제가 이제 와서 이 제품을 구입했냐면, 잠깐 지난 이야기를 요약해드리자면 저희 회사 직원분인 에디터 B와 권 PD 두 놈께서 작당을 하고 사주세요 뭐 이런 알 수 없는 영상 시리즈를 만들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갖고 싶은 물건의 리스트를 막 외쳐, 그리고 사주세요를 외치고 무조건 제가 한 개는 사줘야 된다는 게 그 영상의 룰이라는 거예요. 갖고 온 물건마다 진짜 가관이었는데 이쪽으로 그 영상은 보러 가시고요. 정신을 차리니까 그 중에서 그나마 가장 현실적이고 리뷰할 만한 제품인 이 LG 시네빔 큐브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끝나고 나서 보니까 에디터 B가 처음부터 그 제품이 갖고 싶어서 그렇게 길게 밑밥을 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예쁘죠? 1.49kg의 무게에 감성 넘치는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던 LG전자의 초소형 4K 프로젝터 시네빔 큐브입니다. 예쁘기는 정말 정말 되게 예쁘지 않아요? 사실 프로젝터에 조금만 관심이 있으면 누구라도 사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인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가격입니다. 조금은 사이즈랑은 다르게 얘가 되게 비싸요. 출고가가 159만원이었고요. 요거저거 할인을 받아도 실제 구매가는 120만원대 정도? 가성비만 생각하면 솔직히 쉽게 사기는 어렵죠. 저도 관심이 있었던 제품이긴 한데 에디터 B가 사달라고 해서 강요에 의해 산 거기 때문에 사실 결제하는 순간에 아씨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좀 마음이 꼬여 있었단 말이에요. 써보고 별로면 아 이거 진짜 똥망이다 이러면서 비판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써보니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거예요. 물론 크리티컬한 단점도 있어서 이따가 설명드릴 건데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시네빔 큐브랑 가장 많이 비교되는 경쟁사 제품이 있죠. 삼성의 초소형 프로젝터 더 프리스타일 2세대 제품이랑 비교를 해보자면 LG 시네빔 큐브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부터 비교를 해보면 삼성은 FHD, 그리고 시네빔 큐브는 4K, 밝기, 삼성은 230안시루멘, 그리고 LG 제품은 500안시루멘. 시네빔 큐브가 밝기가 2배 이상 높죠. 그리고 명암비, 이게 진짜 압살인데요. 삼성 더 프리스타일은 10만 대 1, 그리고 시네빔 큐브는 무려 45만 대 1입니다. 최대 화면 크기도 삼성은 100인치, 시네빔은 120인치로 더 크고요. 광원 역시 삼성 더 프리스타일이 LED 광원을 사용한 것에 비해 시네빔 큐브는 더 선명한 RGB 레이저 광원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지금 더 프리스타일은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가격 메리트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스펙상의 성능이 너무 차이나기 때문에 삼성 더 프리스타일은 오늘 리뷰에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비슷한 가격대 LG 시네빔 4K 모델이랑 비교를 해보고, 시네빔 큐브가 경쟁력이 있나?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내고 포터블 프로젝터를 사야 하나? 요걸 비교해보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으쌰! 그래서 오늘 리뷰에서는 에디터 B가 몇 년 전부터 애정하고 애착하며 사용하고 있는 LG HU70LS 모델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이 제품이 딱 140만원대 정도에 판매됐었기 때문에 시네빔 큐브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공홈에서는 단종이 됐지만 아직 오픈마켓에서는 활발하게 판매 중인 제품이고요. HU70LS라고 하면 너무 기니까 편의상 에디터 B의 시네빔을 줄여서 얘를 비네빔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제품의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다르긴 하죠. 자, 시네빔 큐브는 1.49kg이라서 어디든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포터블 제품이고요. 비네빔은 3.2kg입니다. 아주 무겁다고 할 순 없어도 이 제품은 딱 보면 아시겠지만 휴대용은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이 어댑터 사이즈도 차이가 엄청 커요. 해상도는 4K로 동일합니다. 밝기에서는 차이가 엄청 벌어지는데요. 시네빔 큐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0안시루멘인데 비네빔은 1500안시루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3배 더 밝잖아요. 사실 홈시어터용 프로젝터는 괜찮은 제품이면 2000안시루멘 이상을 선호하고 3000안시루멘이 넘는 제품도 꽤 있기 때문에 스펙만 봤을 때는 이 시네빔 큐브의 밝기가 가격 대비 아 500이면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수치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실제 체감되는 화질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비교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안내를 드리자면, 제가 이 두 개 프로젝터를 나란히 투사해놓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을 때 시네빔 큐브는 카메라 세팅을 어떻게 해도 너무 불그스름하게 나오고, 비네빔은 어떻게 찍어도 그 투사되는 화면이 새파랗게
딱해 촬영이 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감상을 할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촬영하다가 정말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도 정말 미치겠는데요. 하나는 너무 빨갛고 하나는 너무 파랗게 나와서 제 말을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감안하고 밝기 비교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낮에 플레이한 영상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500안시루벤의 밝기인데도 시네빔 큐브가 볼만하더라고요. 당연히 1500안시루벤인 비네빔이 더 밝기는 하지만 스펙상 3배가 차이나는 걸 감안하면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네빔 큐브를 선명한 화면 모드나 최대 밝기 모드로 세팅을 하며 거의 비슷해 보이는 느낌? 낮에 보는 용도다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겠지만 시네빔 큐브도 빛이 직광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아니라면 암막 커튼을 치지 않아도 화면을 낮에 볼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확보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완전히 어두워진 밤에 투사를 해보면 사실상 두 제품의 밝기 차이는 거의 느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히려 명암비가 높은 시네빔 큐브가 훨씬 더 화면이 선명하고 쨍하게 보이기도 했는데요. 시네빔 큐브는 45만 대1, 비네빔 모델은 15만 대1로 명암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명암비 차이가 크다 보니까 시네빔 큐브가 블랙 표현도 더 좋고 그 대비해서 오는 쨍한 선명함이 더 와닿더라고요. 굳이 이 두 개를 비교를 하자면 약간 과장된 표현이지만 시네빔 큐브가 OLED 같고 비네빔은 LED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자, 어두운 야경 영상 같은 걸 띄워두면 확실히 가장 어두운 부분의 표현이 다르죠. 비네빔은 약간 가장 까만 밤하늘 부분이 조금 회색? 조금 탁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되는 게 광원의 차이인데요. H70LS 이 비네빔 모델은 LED 광원을 사용했고 신제품인 시네빔 큐브는 RGB 레이저 광원을 사용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레이저가 더 좋습니다. 아마 레이저 광원을 사용한 게 이 제품이 굉장히 비싸진 가장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LED 레이저가 직진성이 뛰어나고 같은 거리에서 투사했을 때 빛의 손실이 적어요. 그리고 광원의 수명도 길고 전력 소모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레이저가 RGB 삼원색으로 어떤 빛의 파장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높은 명암비와 풍부한 색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45만 대 1의 높은 명암비랑 DCI P3 색영역 기준 154%의 색 표현력을 충족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뭐 고사양 노트북 스펙 같은 거 볼 때 색 재현력이 DCI P3 99%를 충족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154%니까 그만큼 컬러 표현 능력이 엄청나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색 표현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면서 저랑 에디터 B랑 의견이 좀 나뉘었어요. 시네빔 큐브가 전반적으로 명암비도 높고 채도도 높게 표현되는데 에디터 B는 컬러가 조금 틀어진다고 느껴서 영화를 감상하기에는 시네빔 큐브가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한번 얘기를 들어보실게요. 제 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저는 훨씬 좋고 이거는 약간 아쉬운 게 뭐냐면 저는 보통 영화를 보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원본의 그런 색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거기서 약간 틀어지잖아요. 이게 약간 초록기가 돌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아쉽다랄까? 화면 모드 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긴 했지만 시네빔 큐브 모델에서 선명한 모드나 뭐 최대 밝기 모드를 설정했을 때 밝기는 쨍하게 올라오지만 화이트 밸런스가 틀어진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의 눈으로 감상을 할 때는 오히려 초록빛이 되게 세게 돌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피부색이나 붉은 컬러가 좀 틀어져 보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네빔 큐브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컨텐츠에 맞게 화면 모드를 잘 세팅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암비나 대비, 밝기, 색감 등이 모드별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하지만 일반 모드로 감상할 때는 이 색의 틀어짐이 크게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었고 저는 선명하고 밝게 보여서 오히려 프로젝터가 아니라 TV 화면처럼 즐길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이거는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요약을 하자면 이 시네빔 큐브가 500안시루벤이라고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프로젝터보다 무조건 더 어둡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실제로 다양한 조도에서 감상해봤을 때 1500안시루벤 정도의 제품과 비교해도 거의 떨어지지 않는 밝기와 선명함을 구현해준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듣다 보면 129만원 아깝지 않은데 싶으시잖아요. 자, 여러분 지름신 오기 전에 제가 빠르게 단점을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운드가 정말 구립니다. 진짜 엄청 구려. 소리가 굉장히 먹먹하고 선해도가 떨어져서 음악을 감상하는 용도로는 그냥 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소리가 들린다 정도? 요즘 스마트폰 스피커보다 구리고요. 자막 없는 한국어 콘텐츠 볼 때는
아, 시대를 한 2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는 막 영사기 틀어주는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볼 때는 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비교하고 있는 이 비네빈 모델이랑 차이가 되게 벌어지는데요. 이 제품은 어쨌든 하드웨어적으로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자체 스피커만으로도 제법 괜찮은 감상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사운드에 예민한 사람이라면 시네빈 큐브는 정말 오디오가 많이 아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또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자막 있는 컨텐츠 를 주로 보다 보면 적응이 되기는 하는데 하여간 가격 대비는 납득하기 좀 어려운 오디오입니다. LG 제품이 원래 이렇게 사운드가 나쁘고 그렇지 않은데 얘가 좀 유독 실망스러웠어요. 시네빈 큐브는 오토 키스톤이랑 오토 포커스도 지원을 하는데요. 진짜 엄청나게 빨라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그리고 오토 키스톤 이 속도가 정말 빠르긴 한데 사무실 벽에 이리저리 각도를 바꾸면서 투사를 해봤을 때 계속 미묘하게 수평이 조금씩 안 맞긴 하더라고요. 아주 안 맞는 건 아닌데 상황에 따라 조금 거슬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는 한 번도 따로 의식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정말 빠릿하게 잘 맞춰지더라고요. 소음을 걱정했었는데 소음도 전혀 거슬리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얘가 휴대용 프로젝터잖아요. 근데 자체 배터리가 아예 없다는 것도 아쉬웠어요. 제가 10만 원 정도 주고 전용 스탠드를 같이 주문을 해놨는데 스탠드는 아직도 배송이 안 왔거든요. 근데 그 스탠드라도 보조 배터리를 자체적으로 좀 탑재하고 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여러분, 저 뒤를 보시면 전원 규격이 DC잭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당황스럽긴 했습니다. 물론 USB-C로도 전원을 공급할 수 있기는 한데요. 참고로 이 제품의 소비 전력이 65W라서 그 이상의 출력을 지원하는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야 시네빈 큐브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외에는 솔직히 크게 깔 게 없습니다. 기본 리모컨이 좀 구려서 이 제품이랑은 안 어울린다는 게 그나마 단점. 소음도 적고 웹 OS 너무 편합니다. 제가 쓰는 모든 OTT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탑재되어 있고요. 에어플레이 되고 그리고 eARC를 지원하는 HDMI 포트까지 지원을 합니다. eARC, HDMI는 고음질 사운드까지 전송할 수 있는 호환 단자인데요. 이렇게 기본 스피커가 구린데 의외로 진지하게 사운드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좀 놀랐어요. 그리고 자 보시면은 거치 각도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롭게 바꿔서 쓸 수 있거든요. 이거를 조금씩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천장에다가도 투사를 할 수 있어요. 어떤 인테리어에 놔도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무엇보다 굉장히 갖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구매할 때 이렇게 감성 돋는 케이스도 같이 줬거든요. 여기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케이스라서 다들 예쁘다고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스 없이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세련된 것 같습니다. 결론을 내자면 가격, 화질, 밝기 때문에 시네빈 큐브를 갖고 싶은데도 망설이셨다면 생각보다 화질은 가격만큼 제 몫을 하는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포터블 프로젝터 중에서는 원탑이 아닌가 싶어요. 오토포커스랑 오토키스톤이 엄청 빨리 작동하니까 아무데나 옮겨다니면서 좁은 공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기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에디터 B처럼 매일매일 같은 장소에 고정해두고 영화를 진지하게 감상하는 목적이라면 자체 스피커 성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무겁더라도 제대로 된 시네빔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결론입니다. 1세대 제품부터 이 정도 완성도로 나왔다는 게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누군가 뭐 결혼을 하거나 독립했을 때 지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 제품을 사주면 너무 센스 있다 이런 얘기를 듣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디터 B가 고른 제품이지만 내가 굉장히 잘 샀다. 저는 올해 리뷰한 제품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시네빔 큐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 함께 잘 살아보겠습니다, 선생님.